지금 너무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이렇게 맛있게 우리 음식을 차려주신 구릉 굽더마 네. 사장님 모시고 네.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모실 때 저희 다 같이 대파로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네, 정식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 이름은 구릉 굽더마고요. 아, 네팔에서 온 지 한 30년 됐어요. 한국에 온 지가 아, 재료 마트 하다가 2007년도부터 아, 음식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7개 정도 하다가 좀 된 게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래서 지금은 4개를만 만족하고 있어요. 4개예요? 네, 지금은 아, 수원 본점 평택에 미국 부대하고 평택 역전 경기도 광주 그렇게 네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아~ 굉장히 코리안 드림을 이루신 그런 사장님이시네요. 사장님 네팔과 한국을 연결하는 음식점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외국을 떠나고 나가면은 그 나라 음식의 맛을 어쩔 수 없이 오래 되다 보면은 그 나라 음식 그리울 거고 그리고 아, 이 카레가 지금 유행이 있었어요. 한국의 아, 음식점들이 태국 음식, 저 중국 음식, 케밥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 카레도 그 유행이와 같이 어울려서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레 전문점도 괜찮겠다. 한국의 입에 맞게 하면은 약간 퓨전하고 하면은 괜찮겠다 해가지고 수원 역전에 좀 하게 됐어요. 아,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 네팔 분들을 처음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네. 계속 확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네요. 네. 그 음식점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으세요? 음식점 하면서 직원 관리죠. 일단 왜냐면은 그 한국에서 외국 음식점 하면은 한국처럼 그 김치찌개나 부대찌개나 해가 준비해놨다가 바로 빨리 줄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외국 음식점은 왜냐면은 알다시피 빵도 하덕에 구워야 될 시간이 있고 탄두리도 어느 정도 구워야 되는 상태가 있고 카레도 일일이 다 볶아서 그래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죠. 그리고 빨리 안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두고 왔는데 그 시간을 못하면은 아이고 좀 늦게 나왔다 음식 할까봐 좀 거부감이 있고 좀 미안한 점이 있죠. 네. 사장님 한국 분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아, 빨리 네. 근데 이렇게 외국 음식, 그러니까 네팔 전문 음식점이잖아요. 근데 네팔이라는 나라는 좀 바다도 없고 무역에 네. 좀 어려움이 있는 나라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네. 음식 공수, 재료 공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인도 네팔 음식은 아시아에 보면은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약간 비슷하게 들어와 있고요. 재료들이 그런 거 수입들이 있고 없는 거는 저희도 하고 그러고 네팔 인도 음식점은 제가 네팔 쪽을 보면은 네팔도 예, 히말라야 있고 가운데 산 있고 그 인도 쪽으로 있는 게 있는데 그 색깔 보면은 다 음식이 약간 틀려요. 한국에 보면은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그런 부분처럼 네.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만두, 뭐뭐라 그러는데 짜오면, 면 이런 부분들은 약간 티벳에서 넘어오면서 면을 짜오면이라는 거는 사실은 중국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이름 똑같아요. 한국에 보면은 그 옛날에 제가 옷공장에서 일할 때 일본 말이 많이 그 하는 옷가 옷에 그들이 이제 에리, 가우슈 네. 이런 것들이 그 일본 말이 타오는처럼 맞아요. 비슷하게 짜오면 하고 있어요. 네팔 음식이지만 네. 중국이나 네. 티벳 이름이, 쪽의 언어 네. 네팔은 별로 따로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나나 그러면 한국에서 이름 세계 공통하는 이름 바나나잖아요. 그치. 그게 따로 이름 없는처럼 그 면을 그렇게 좀 이름 따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이 음식점 자랑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음식점은 일단은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짜게 좋아한다, 좀 달게 해줘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는 그대로 음식하고 그 나라 음식의 맛에 느낄 수 있게 또 어떤 네팔인들이 나는 네팔에 있을 때 이거를 먹었는데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전에만 얘기하면 제가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김치찌개도 할머니들이 하시는 김치찌개 있잖아요. 네. 비계 있는 삼겹살을 쫙 넣고 엄청 쉬운 김치를 즐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 식당하고 틀리게 그 사람들이 그
마음하고 입에 그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거로 제가 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 음식점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 소리는 제가 못 들었고 푸짐한 거는 분명히 합니다. 음식 양이 많아요. 저희 음식이. 네네네. 그래서 그 만 원이 들어간다면은 천 원이 더 써서 나쁘진 않다 생각해서 제가 한 사람이 시키면 한 사람이 못 먹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줘요. 왜냐면은 네. 첫 번째 내가 양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맛은 맛이지만은 양도 맞춰줘야지 생각해서 그건 하나만 시키면은 배불러더라.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만들려고 봅니다. 네. 여러분 고객 맞춤형 식당입니다. 네네. 너무 오고 싶은 식당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여기 미국 부대 앞이라서 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약간 달콤한 맛.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고소한 맛, 그리고 네팔 현지의 고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고객 맞춤형. 고객 맞춤 고객 감동을 네. 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네요. 야, 네. 저희도 오늘 감동받았잖아요. 제 아나운서님.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네. 식당을 하시다가 제일 인상에 남았던, 특이했던 손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 집에 와서 음식 시키는데 인도 음식이면서 소주를 한 다섯 병씩 음식하고 같이 먹어. 그러면서 고수라도 주라 그래. 고수. 사실은 고수 비쌌어 그때가. 뭐 한 달에 만 원씩했는데 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아하면서도 주기는 어렵지만은 맞아요. 줘야지는 게 그다음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도 고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싸서 좀 아깝지만은 주면서 그런 분들도 한두 명 있었어요. 예, 예. 충분히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네.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고충과 함께. 아, 근데 사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네. 한국에 귀화도 하셨고 30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국에 오신 지 네.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전이라고 하면 한국의 다문화인, 외국인 이러면 정말 노랑머리, 파란 눈 이런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사장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그런 다양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뭐 한국은 많이 변했죠. 20, 30년의 세월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의 절반이고요. 그때 월급이 뭐 24만 원, 25만 원의 월급이었는데 지금은 기본 190만 4천 원이요. 그러면은 그게 10배 갓대 올랐다는 거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때 외국인이 생활하고 지금 외국인 생활하는 천지 차이요. 네. 그때는 사실은 음식도 음식지만은 전화 하기 통화하기 힘들고 집에 가기도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지만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지금은 모든 게 영상통화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겁고 토요일 일이 없었어요. 뭐 은행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토요일날 근무했었어요. 그런 변화 많았고요. 그리고 무슨 야간, 주간 그런 거 없었어요. 야간 하든 주간 하든 12시간 하든 13시간 하든 월급은 똑같아. 그런 게 있었고 그 부분에서 많이 변했고 지금 더문화들은 잘 좋은 시대에 오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도 많이 발전하고 다문화인, 다문화 가정들도 한국에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계속 변화해 나갈 텐데 네. 그 변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장님과 같은 우리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한국 속담의 말대로 로마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인식해야 되는 것 생각이고 한국은 나부터 하루라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좋은 말 하고 그러고 우리는 공장 생활을 하러 왔었으면 공장 일을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거 내가 이건 아니다 그래도 그거는 두 번째 얘기고 그렇게 나가면 한국 생활에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이렇게 저희 선생님 같은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인을 대하는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국인들은? 한국에서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나라도 한 3, 40년 전에 네. 사우디나 이 러시아나 이라크나 가서 일했었을 거고요. 다녀오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람은 똑같고 차이점이 있다 말이 조금 언어가 틀리다 뿐이지 마음이 다 똑같고 정이 많은 사람 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고 한국에 있는 14개 나라들은 거의 아시안들이 많고요. 조금만 이해해주고 뭐라고 반말 안 하고 좀 한국에 있는 나쁜 말들이 좀 욕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익숙해지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은 글에 대해서 이해를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 이해해 주고 나이를 많이 어려운 애들이 와서 좋은 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국인도 이런 다문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예의 바르게, 그렇죠?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국인들도 함께 변화해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진짜 너무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 사장님이 한국 사람처럼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잘하세요. 끝으로 저희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네, 저희 그 코스모스 채널 잘 봐주시고 변함증으로 불명이 코스모스에서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외국인을 이해해 주시고 외국인들 좋아주고 외국인들의 얘기는 코스모스 항상 앞에가 문제가 해가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혜무식당에서 코스모스 TV 최영욱,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